이번 주 코로나19 대응 현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랑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천안시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천안시가 한해 그린 천안배 선적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출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택트 추석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올 추석은 코로나19로부터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식보단 마음을 준비해야 할 텐데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 전통시장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마음만은 풍성한 한가위 명절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천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진단검사와 함께 시설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상황 회의를 열어 지역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와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장사시설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천안시는 사설 봉안시설과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추모 성묘객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추석 맞춤형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천안 추모공원은 이하늘 장사정보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추모 성묘 서비스를 시행하고 실내 봉안시설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모객 사전 총량 예약제를 시행하는데요. 사전 예약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운영되며 1일 2회, 가족당 5인 이내, 참배 시간은 15분 이내로 이용이 제한됩니다. 또 천안 추모공원과 사설 봉안시설 안의 재래실,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며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천안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장사시설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이웃,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죠. 천안시가 마스크 착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충남안전체험관, 시청 및 안전보안관 활동시민 등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청 현관 입구에서 우리의 생명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세요를 슬로건으로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마스크 목걸이 등을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홍보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감염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좀 귀찮아도 마스크를 착용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나 남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착용, 나와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천안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시가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메밀밭 테마길 조성 사업, 천안시 노인회관 건립공사 현장 세 곳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박상돈 천안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추가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천안시는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요 현안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시정의 성장 동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 중 하나인 한해 그린 천안배가 미국 수출길에 올랐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하늘 그린 천안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선적식이 성안 율금 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상돈 천안시장, 조합원, 수출 관계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이날 미국으로 선적한 천안배는 13.6톤, 금액으로 4만 5천불로 꾸준히 미국 수출길에 오르고 있는 천안배는 품질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미국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안배 수출단지는 미국 시장을 비롯해 호주, 멕시코 등지에서 꾸준히 수출 시장을 개척해오며 지난해 국내 전체 배 수출량의 32%,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배 최고의 수출단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지역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수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생생정보 소식과 일자리 정보 소식입니다. 천안시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시청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를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행사는 사전 주문제 또는 현장 구매로 나뉘어 2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천안시청 의회동 맞은편 주차장에서 열리는데요. 사전 주문제는 9월 23일까지 이메일로 구매 품목을 주문하고 주문 내역의 해당 금액을 사전 주문서에 안내된 생산업체 계좌에 입금한 후 26일 행사 당일 농산물을 수령해 가면 됩니다. 현장 구매는 당일 차량을 이용해 농산물 구입 전 행사장 안내소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선결제 후 구매 품목을 받아가면 됩니다. 천안시가 생후 6개월 이상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특히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대상에 집단 생활을 하는 중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해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위탁 의료기관 현황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들은 의료기관 이용 전 혼잡 방지와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자리 정보입니다. OSF 솔루션에서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에서 2,8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주식회사 코리아 실팩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9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입니다. 신창복지재단 천안노인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입니다. 주식회사 기린테크에서 품질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3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입니다. 주식회사 리베코스에서 자재물류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자랑스러운 천안배가 올해 첫 수출길에 오르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더욱더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늘 그린 천안배를 기대해보며 이번 주 천안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